태양광 시스템을 와서 보시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한 300와트 정도를 연결했을 때 이제 24볼트인 경우에는 배터리가 24볼트면 780와트까지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모듈을 그러니까 300와트 두장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배터리는 이렇게 딥사이클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AGM이나 젤을 쓰실 수 있는데 딥사이클 배터리 쓰시는 게 좋고요. 필요하면 또 전류계를 연결해서 모니터링 하셔도 좋고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보시게 되면 전압, 전류, 와트, 그리고 적산 전력이 보이고요. 킬로와트아워, 그리고 배터리 전압, 배터리 온도, 전류, 충전되는 전류죠. 배터리로 들어가는 전류, 그리고 현재 충전량, 부하로 나가는 출력, 13V에 현재는 출력이 안 나가는데요. 출력을 연결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력을 LED를 켜게 되면, 전기가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13V에 0.4A, 그러니까 5.2W가 흐르는 거를 LCD 화면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태양광 컨트롤러,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전기를 빼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AC를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인버터를 연결을 해서 이제 220V를 빼주는 겁니다. 지금 100열 정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기를 인버터를 통해서 구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231V에 10.6V로 116W가 이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12.65V로 12.61A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출력되는 양은 26A, 31A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점점 전류량이 늘어나고 있죠. 네, 이렇게 시스템은 간단한데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